다른 집 딸들은 안 그렇더라. 다른 집 딸들은 아무렇게나 취해놓아도 잘만 살더라. 근데 니는 뭐고 왜 그따위 팔자밖에 안 되어서 내 속을 다 디비놓노? 다른 집 엄마들은 엄마 같은 줄 아나? 다른 집 엄마들은 자식 새끼들 앞에서 다 큰딸 머리 쥐어뜯고 뺨 때리고 옷집어 던지고 그러는 줄 알아? 지팔자가 그래서인가? 세상이 언제 공평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던가? 무너지는 바다. 지연이 유덕희. 버스가 떨구어 놓고 간 자리에서 한 발도 더 못 떼어 놓고 금순 씨는 멍청하게 섰다. 모퉁이를 돌아 달아나 버린 버스 뒷공무니에서 내뿜은 매연 냄새만이 방금 버스가 이 자리에 정차했었다는 증거일 뿐 어디에도 버스가 여기 섰었다는 흔적은 없게 사방이 고요하다. 왜 이렇게 씻은 듯이 사람 흔적이 없을까? 분명 지난 여름에 와보았던 장소 같은데 금순 씨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왈칵 겁이 난다. 자신의 눈썰미에 대해서도 부쩍 의심스럽다. 이런 낯선 장소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정말이지 감쪽 같을 것 같다. 재간년이 찾을 방도가 있을 턱이 없다. 죽어 나자빠진 애미를 찾느라 천지사방을 울며 헤맬 상상만 해도 온몸이 근질근질해 고소해 죽겠다. 이왕 갈 마당에 경혜년의 얼을 쏙 빼놓고 싶다. 그래야 제가 한 짓이 어떤가 톡톡히 깨달을 것이다. 애미 귀한 줄을 모르는 년이었으니 마땅한 천벌이다. 암, 제 가슴을 부여잡고 꼬꾸라져 봐야 알지. 그제야 금순 씨는 벙긋 웃으며 여세라도 들려붙은 듯 땅바닥에서 꼼짝 않는 발걸음을 가볍게 떼내었다. 맞은편으로 살림집 같지도 않은 낮은 집들이 서너 채 서 있고 등 뒤편으로는 드문드문한 소나무 사이로 횟집들이 보였다. 지난 여름에 그 많던 사람들, 차를 댈 곳이 없어 숲이고 길고 가득 찼던 곳이 지금은 완전히 쓸쓸하다. 어찌 이토록 다르지? 사방에서 틀어놓은 노래 소리로 귀청이 터져나갔었는데 모든 것이 한낱 꿈속 같다. 아니, 살아온 지난 생의 전부가 꿈속 같다. 이런 끝이었다면 살아보려고 그토록 아둥바둥 몸부림치지 않았지 싶자 눈물이 울컥 솟구친다. 2층 집으로 지어진 횟집의 수족관들이 텅 비어있다. 푸르스름한 물기가 끼어있는 수족관들. 횟집은 연이어 있으나 장사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토 일요일도 아니고 평일의 철 지난 횟집에는 손님이 없는 모양이다. 그런데 어떻게 용케도 여기로 달려오는 버스를 타게 되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요상하다. 일부러 오고 싶어 했더라도 못 왔을 길이다. 이런 게 정해진 운명일까? 머리끝이 쭈뼛 곤두선다. 내릴 끼다. 내 진짜 내려버릴 끼다. 어떻게 내린다는 거야? 차길에 내리면 죽어. 사고 날려고 그래? 죽지. 죽어불면 그만인데 내 그냥 내릴 끼다. 니 안 서나? 다영이도 차 안에선 안 그러는데 어른이 돼갖고 하는 짓이. 운전대를 꽉 붙잡고 있는 경여의 옆얼굴이 푸르둥둥했다. 하도 가짜나서 귀사대기를 한 대 올려붙이려고 한 것이 경여년이 미리 선수쳐 얼굴을 돌리다가 벽을 들이받았다. 죽이라고, 그만 죽이라고 머리를 들이밀고 덤비는 것을 더 있다간 진짜로 무슨 짓을 저질릴지 몰라 작은 손가방만 들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다. 가방 안에는 통장도 카드도 들어있어 이대로 어디든 갈 수가 있었다. 부산에 가도 되고 한 번도 안 가보았지만 청량리에 가면 관광열차가 많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사라져버리면
답답할 년이 지년이다. 그런데 큰 길로 가기 전에 경연연이 차를 몰고 와서 빵빵거렸다. 타라고 소리소리 지른다. 안 타겠다고 하는 걸 하도 소리 지르는 바람에 동네 우세스러울 것 같아 금순 씨는 타고 말았다. 동네 사람들 체면을 썩 중요하게 여기는 탓이었다. 날 어디 데리고 갈라고 타락하노? 일부러 옆자리가 아닌 뒷좌석에 올라탔다. 미운 딸년 옆이 싫어서였다. 오빠 집에 데려다 줄게. 올케한테 효도도 받고 내 욕도 실을 크대. 미친년, 나 내릴란다. 내린다 카이. 앞만 뚫어져라 바라보던 경연년이 들은 척 만척이었다. 내 그게 안 간다. 마, 문 확 열고 내리뿔기다. 거기 가려고 나왔잖아. 거기 가서 내 욕 실을 크다라고. 나 내린다. 사고 난단 말이야. 차 달리는데 내리긴 어떻게 내려. 도로에는 차들이 꽉 차 있었다. 두 모녀가 앞뒤로 꽉꽉 차 있는 4차선 도로의 한복판에서 얼굴을 붉히며 목숨을 도두었다. 사고 나도 좋다. 내 죽어도 괜찮아. 네 앞에서 콱 뻗어뿌려야 네 속이 편안하지. 네가 바라는 게 그거 아이가? 내린다 카이. 내릴기다. 금순 씨는 뒷자리에서 요동을 치며 바둥거렸다. 얼음 덩어리 같이 냉랭한 얼굴로 경연연이 끄덕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가 신호정지로 멈추었을 때 금순 씨는 뒷문을 열고 차도로 내렸었다. 아무리 신호정지로 멈춰있기로 운전자는 함부로 내릴 수가 없다. 기막히 하는 딸의 표정을 살필 겨를도 없이 도로를 마구 건너뛰었다. 마침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서 있었다. 그것이 시외버스 정류장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무작정 버스에 올라탔다. 어디든 못 가랴. 가다가 중간에 내려도 그만이고. 아무튼 지금은 전현역에서 벗어나고 볼 일이야. 버스는 경혜의 차와는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고 금순 씨는 신호가 풀려 앞으로 달려가는 차량의 행렬 중에서 경혜의 차를 곧 놓쳐버렸다. 버스는 한참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시내버스가 아니라서 드물게 정차하는 것을 이상스럽게 여긴 것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만큼 감성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 셈이었다. 저 이 버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탔어요? 불친절한 버스기사는 퉁명스러웠다. 금순 씨는 도로 자리에 가서 앉아 얼굴을 창밖으로 돌려버렸다. 그제서야 버스기사는 굳어진 금순 씨 기색을 흘끗 살피며 한결 친절하게 대꾸하였다. 대부도 객가까지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됐다. 금순 씨는 마음속으로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짜고짜 가방을 챙겨들면서부터 집하고는 한참 먼 곳, 어딘가 뚝 떨어진 곳을 상상했었다. 버스는 기억 속의 알듯 말듯한 길을 달려 지난 여름 기어이 휴가를 보내겠다고 길을 쓰고 찾아왔던 바닷가로 금순 씨를 데려다 놓았다. 토, 일요일을 낀 닷새간의 휴가 중에서 사흘은 집 청소와 소소한 일상사로 보내고 나머지 이틀만이라도 어디 가까운 바다로 나가보자고 용단을 내려 금순 씨와 경혜, 손주인 다영이와 다운이 넷이 김밥을 싸들고 와서 하루를 온전히 보낸 곳이었다. 그 하루 동안의 휴가를 금순 씨도 경혜도 아이들도 길을 쓰고 즐겼다. 그랬으므로 악무구리 끌듯 하는 수많은 인파, 휴지와 쓰레기 범벅인 바닷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뇨 냄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체되어 있는 차량들도 아무렇지 않았다. 어쨌든 필사적으로 놀아보고 싶었다. 그렇지만 지금 금순 씨는 이곳이 꼭 그곳이라는 확성을 짓지 못하고 있다. 눈에 익은 소나무 밖과 연이어 줄 서 있는 조잡한 이층 횟집이 낯설지는 않지만
웬만한 바닷가의 그럭저그런 풍경들일 뿐이다. 하긴 지난 여름과 겨울 끝머리인 지금은 분위기가 영 딴판일 것이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내내 여름의 그 지푸르던 들판과 야산 풍경이 아니라 얼씨년스러운 들판이며 추위가 슬금 물러나 축축해진 흙들로 덮인 야산이 생경스럽기만 했다. 물론 그때는 경애가 운전하는 좁고 낡은 차 안에서 말 안 듣는 어린 손주들의 담배인 몸뚱어리들과 지겹게 부대끼면서 오던 길이라 그랬으리라. 어쩌다 잠깐씩 내다보던 차창 밖 풍경들이 청량 음료수처럼 상쾌하기만 하였으니 회는 비싸서 못 먹고 새우튀김을 샀던 것 같은 횟집의 유리문을 밀어보자 꿈쩍도 안 했다. 그 집의 문이 완강하게 닫혔길래 차례로 문을 밀어보니 다 닫혀 있었다. 회와 소주 한 병을 배터지게 먹고 뻗어버릴 작정으로 이곳을 찾아온 듯 금순씨는 난감해졌다. 막막해서 금순씨는 멋대가리 없이 서 있는 횟집 앞을 서성거렸다. 여전히 사람의 기척이라곤 없고 오래 혼자 있자니 적막한 공간이 두려워지기조차 했다. 소나무 숲으로부터 바람이 솔솔 불어왔다. 바닷내와 솔나무 냄새가 어우러진 묘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 있었다. 여기 어딘가에 자판기가 있었다고 금순 씨는 번쩍 생각해냈다. 추워지기도 하려니와 무료해서라도 자판기를 찾을 요량이었다. 그러나 뻔히 있을 거라고 여겨진 곳에서도 자판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건물 뒤편의 방파제 쪽에 덩그러니 서 있는 자판기가 보였다. 물의 온도 93도에 불이 켜져 있었다. 어제까지 누군가가 커피를 뽑아 먹었을까. 신통하게도 자판기는 작동이 되는 중이었다. 근처의 한 달포쯤은 치우지 않는 듯한 일회용 컵들과 쓰레기들이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넘쳐 있었지만 그것으로 누군가 자판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으므로 금순 씨는 엄청 반가웠다. 사람이 없을 만한 곳을 애써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이란 그것 자체만으로 두려웠다. 300원이면 될까 싶었으나 자판기 커피는 400원씩이나 한다. 손주들 등살에 동전이라면 늘 지갑 가득히 넣어둔 게 다행이었다. 설탕 프림이 다든 커피를 한 잔 뽑아들고 금순 씨는 다시 건물 앞쪽으로 나왔다. 뒤쪽으로는 바닷바람이 거세었다. 곧 꼬꾸라질 몸뚱이라고 하더라도 추운 건 여전히 싫었다. 왠지 음습한 바다도 무서웠다. 오래전부터 그 바다라는 것이 자꾸만 자신을 손짓에 불렸다고 여겼다. 남편이 병으로 속절없이 세상을 떠난 게 20년 전이었다. 재산이라곤 방 한 칸 얻을 돈을 겨우 남겨놓고 아이들이 셋이었다. 42, 청상이랄 수도 없었다. 대학에 들어갈 큰아들, 여고생이 될 경에 그리고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인 막내아들이 있었다. 살아갈 일이 캄캄하고 애들 셋 키울 일이 버겁고 인생이 왜 그리 무섭든지 욕심은 있어 아들 들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시험을 지르게 올려보냈다. 너 대학 보내준다. 애미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보내줄 테니 시험만 잘 치거라. 큰 소리를 탕탕 쳤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는 소리였는지 모른다. 영도 영선동 선창가 가까이 학고방을 얻어놓고 매일 자갈치 시장으로 나가 생선을 받아 팔았다. 바닷바람 찬 얼굴에 얼굴도 얼고 손도 얼어 터졌다. 살림은 늘 경의 몫이었다. 그래, 그 어린 시절부터 이날 이때까지 경애는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몫의 일을 했어. 인정하고 말고. 그렇지만 나는 편안했나? 하도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쇠뭉치로 만든 것처럼 무거웠어.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눈이 안 떠지면 다시는 안 일어나도 될 텐데 사자보다도 식인상어보다도 무서운 이놈의 세상과 맞붙어서 싸우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래도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경연연 엉덩이부터 두들겨 깨우며 일어났다. 그날 아침엔 유난스레 몸이 더 무거웠다. 습관처럼 통통배에 올라탔는데 파도가 심하였다. 배와 선착장 사이에는 나무 판때기가 하나 걸쳐졌을 뿐이다. 그 나무 판때기에 올라서서 배에 오르고 배가 떠날 때는 판때기가 지워진다. 유난히 배가 출렁거려 삐걱거리는 나무 판때기에 오르는 것이 아슬아슬했다. 그래도 올라탈 때는 무사했다. 자갈치 선창 속으로 배가 되어 내렸을 때였다. 나쁜 영감쟁이, 나한테 그 많은 짐을 다 떠넘기고 저만 가? 남편이 아니고 철천지 원수 같은 놈.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나무 판때기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이었다. 파도가 휙 솟구치며 나무 판때기가 높이 치솟았다.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며 죽은 남편 욕을 해대며 나무 판때기에 발을 올려놓았을까. 금숭씨는 순간 휘청거렸고 바닷속으로 붕덩 떨어졌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차갑고 높은 파도, 술렁거리는 배, 그리고 부표처럼 떠있는 선착장, 사람들의 비명소리 같은 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영을 할 줄은 알았으나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물 밑으로 끌려들었다가 솟구쳤다가 성난 파도의 장난에 희롱당하면서도 죽기 살기로 허우적거렸다. 사지를 그토록 부지런히 놀린 적이 다시 있었을까. 선착장에 있는 남자 하나가 뛰어들었다. 그 사람이 구해주었다. 다시 선착장으로 올라왔으는 어찌나 정신이 없던지 생명의 은인에게 고맙다는 인사조차 할 경황이 없었다. 뒤에 정신이 들어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려고 찾았을 때는 이미 가고 없었다.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갔었구나 하는 생각이 오래오래 들었다. 정말 힘들 때 그러면 그때 죽을 걸 그랬나? 하고 금순 씨는 간혹 생각하곤 했다. 그래도 사는 것이 낫겠지? 깨똥밭을 뒹굴더라도 사는 게 말이야. 그랬는데 악다군이 쓰며 덤벼드는 경연연 앞에서는 꼴깍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금순 씨였다. 숨이 휴 몰아 쉬어지게 참는 게 힘들었다. 그년 속에 차곡차곡 쟁여진 원한이 다 금순 씨 때문이었다니 정말이지 왜 그때 죽어 없어지지 않았을까 후회 막급인 것이었다. 하느라고 했다. 하느라고. 나는 호강하더냐고. 하느라고 한 건 오빠나 남수에게지 나한테는 아니야. 나한테는 안 그랬어. 안 그랬단 말이야. 눈물을 절절 흘리며 대드는 경희의 눈에서는 버런 불이 번쩍번쩍 일었다. 딸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눈빛을 보고도 기함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에 있을까. 휴, 금순 씨는 한숨을 내어 쉰다. 가슴은 쇳덩어리보다 무거웠고 머리가 절레절레 흔들렸다. 다시는 경연연에게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지 새끼 키워주는 애미에게 금순 씨는 새삼 마음을 다잡는다. 커피 한 잔을 다 마셨건만 시간은 더디었다. 오늘은 글쎄 오늘은 있어봐야겠지. 큰애 나무 입장도 있고 남수 생각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걔들에게 누를 끼칠 수야 없지. 그랬다간 지금껏 애쓴 것이 말짱 도루묵이야. 이 애미가 저들 생각을 이만큼이나 하는 줄을 알기나 할까? 또다시 눈물이 철철 났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고 경연연 제 딸 다영이를 물고 빨고 할 만큼 나도 저를 예뻐하면서 키웠건만
뼈골 빠지게 키우고 가르쳐 이런 소리를 듣다니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어딨다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버둥거리며 목 놓아 울어도 좋으련만 금순씨는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세수하듯 쓱쓱 문질러 씻었다. 웅크리고 있던 몸을 일으켜 세웠다. 횟집과 드문드문한 송림 사이길로 걸어가면 바다로 나간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으나 금순씨는 오히려 도로 쪽으로 걸어갔다. 아직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으니 돌아가는 버스편이 몇 분에 아니면 몇 시간에 한 대씩 있는지도 알아보고 또 돌아가지 않을 것 같으면 잘 방이라도 있는지 알기 위해서였다. 아까 버스에서 내릴 때 보니 길 건너편으로 살림집 같지 않은 단층집들이 몇 채 보였다. 도로를 건너갔다. 자동차들은 드문드문 지나갔다. 버스는 역시 흔적도 없다. 뭐하는 집인가 하고 보았더니 민박이라고 써붙인 간판이 떨어져 벽에 기대 세워져 있다. 더 물어볼 것도 없이 그 집이면 되겠다 싶은데 사람 기척이 나면서 남자 하나가 바지춤을 올리면서 나타났다. 젊었는지 늙었는지 분간도 안 가게 수염이 웃자라 있고 표정이 어두웠다. 남자는 금순 씨를 못 본 척 외면하고 지나쳐 간다. 크지도 않은 키가 허리가 구부정하고 거칠해 보였다. 남자가 나온 곳이 화장실이었을까? 금순 씨가 짐작해 본다. 그래서 공연이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늙은 여자가 주책이었구나 하고 금방 깨달았다. 그쪽 문이 다시 열리면서 여자가 있었다. 높직한 하이힐에 짧은 치마가 가련해 보이지만 진한 화상이 그런대로 세련된 젊은 아가씨가 보자기에 싼 커피 생반을 들고 나왔다. 시침을 뗀 것 같은 당돌한 표정이었으나 금순 씨와 눈이 마주치자 멋쩍은 듯 시선을 피했다. 여자보다 더 빨리 허둥지둥 금순 씨는 바깥으로 도로 나왔다. 여자가 가까워질수록 들큰하고 야릇한 냄새가 났다. 이쪽으로 도로를 다 건너서 슬쩍 고개를 돌려보니 남자와는 달리 여자는 명랑했다. 남자와 고개를 맞대고 뭐라고 수군거리는데 킥 웃음소리가 제법 높았다. 그러더니 여자가 타고 온 듯한 스쿠터에 남자가 올라타고 그 뒤에 남자의 허리를 안고 여자가 올라탄다. 두 사람은 이내 아랫길로 달려가 버렸다. 그 아랫길에 제법 번화한 거리가 있는 듯 했다. 다방이니 모텔도 아래쪽에 몇 군데 몰려 있을 것이다. 금순 씨는 비어버린 거리에 멍하니 섰다. 두 사람이 사라져버린 길을 한참 동안이나 그리운 듯 바라다 보았다. 남자, 여자. 그래, 남자, 여자이다. 여자라는 것을 일부러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던 세월이었다. 아들 녀석들의 떨어진 내복을 버리기 아깝다며 주워 입었지만 그건 단지 옷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여자라는 의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오죽하면 고무줄 늘어진 아들 팬티까지도 입었을까. 어디 가서 속옷 자랑할 일이라곤 없을 테니까. 사랑, 그따위 거 생각하다간 굶어 죽는다. 살아남으려면 그 주장스러운 여자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야 한다. 여유를 찾은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나도 여자이고 사치하고 싶다는 의식이 생겨난 것은 아이고, 그래 보았자 남들이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부터니까 다 걸렸지. 천천히 길을 건너서 드문드문한 소나무를 지나 바닷길로 접어들며 금순 씨는 혼자 중을 그렸다. 할 일 다 했다고 저 세상으로 건너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때 제일 억울한 것이 그래도 그것이었다. 그러니 저승으로 가서 하나님이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다시 아리따운 여자로 태어나게 해주십사고 여자로 살면서 억울했으니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십사가 아니라 수양버들처럼 낭창낭창한 허리를 가진
간드러진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 부족하고 흙이 있었던 것, 남자, 여자, 그렇게 사랑에 빠져 석 달 열흘쯤 품에 폭 안겨 살고 싶노라고. 따지고 보면 경혜년에게 포악을 들었던 것이 그게 발단이지 싶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으니 별것도 아닌 것으로 모녀가 사생결단을 하고 싸워댔으니 겨울이 다 갔나 빗방울이 유리창으로 톡톡 떨어지고 있는 걸 내다보고 있자니 벨 소리가 났다. 누가 왔나? 집안에 다영이도 있고 다운이도 있었다. 비 때문에 놀러 나가지 못한 손주 녀석들이 어질러 놓은 방안이 난장판이었다. 내가 나가볼게. 다영이가 조르르 달려나가더니 현관문을 열고는 소리쳤다. 어머, 선생님? 선생님이라니. 할머니, 노인정의 한문 선생님이야. 다영이의 목청이 또랑또랑했다. 금순 씨는 의아한 얼굴로 현관으로 나갔다. 겨울 방학 동안 다영의 노인정에서 여는 한문교실에 한자를 배우러 다녔었다. 손자들과 살림살이로 한가할 틈이 없는 금순 씨는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에는 노인정으로 나다니지 않았다. 아직 노인정에서 종일 노닥거릴 연배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다. 한문교실의 정노인은 노인이라기엔 젊은 축에 속했고 인텔리로 안노인들끼리 신경전을 벌인다는 소문이 돌았다. 가끔 다양이 때문에 한문교실로 찾아갔다가 녹차 정도를 얻어 마셨다. 그 정도였다.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손주들 끼고 인생 도외시한 채 그렇게 살 거요? 금순 씨의 얼굴이 현관문에 낀 채로 코에 닿을 듯 가깝게 정노인의 얼굴이 확 다가오더니 토막토막 끊어지는 말은 낮지만 분명했다. 당신이라니? 선생님, 수중은 물 숫자 가운데 중자 물속이란 뜻이고요. 수중은 손 숫자 가운데 중자 손안이란 뜻이지요. 엄마가 나 한문 잘한다고 그랬어요. 다영이가 현관문을 확 열어젖히고 끼어들었다. 고작 7살이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영이는 한글과 한문을 같이 깨우쳤다. 정노인이 영특한 아이라며 다영이를 특별히 더 귀여워했다. 우중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심중을 털어놓고 싶어서. 뿔테 안경 너머로 잔뜩 힘을 준 눈가가 불그레했다. 술래가 훅 끼쳤다. 다영아, 우중은 뭐고 심중은 뭐냐? 다영에게 묻는 정노인의 음성은 곰살 맞았다. 비우자 가운데 중자 빗속에, 심중은 마음심자 가운데 중자 마음속이에요. 마 됐다. 다영아, 저리 가라. 사람을 우찌 보고. 금순 씨는 볼이 화끈거려 현관문을 쾅 닫았다. 닫고는 거실 소파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안경 넘어 성난 정노인의 눈이 뒤통수로 따라오는 것 같았다. 마음속에 불이 붙는 듯 더워왔다. 그날따라 경혜는 회식을 했다며 12시가 넘어 1시 가까이 되어서 돌아왔다. 다영이와 다운이는 10시 반이 넘도록 자지 않고 보채었다. 엄마를 기다렸다가 싸웠다가 어찌나 말을 듣지 않는지 금순 씨는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서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나중에는 만사가 다 귀찮아졌다. 이게 뭔 짓인가?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앞으로도 저것들을 끼고 몇 년을 발부둥 치다가 더 힘도 빠지고 더 쓸모가 없어지면 그때는 어쩔 것이야? 허탈해졌었다. 새벽 1시가 되어서 돌아온 경혜녀는 다음날 당연히 늦잠을 잤고 도저히 더 참고 볼 수 없었던 금순 씨와 한판 붙고 만 것이었다. 그만 자고 제발 좀 일어나거라. 다영이 옷 좀 찾아 입혀.
치마 입겠다고 성화를 대서 내가 또 죽겠다. 치마 입히면 되잖아. 제가 하루에 세 번씩 옷을 갈아입는다. 아직 날도 춥고 네가 좀 우찌해보아라.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가게 내버려 둬. 뭐하는 짓이고 이기. 네 자식이지 내 자식이가. 니는 돌아오면 야들이 늘 자고 있으니까 내가 편안해 보이냐? 아침부터 밤까지 시달려서 죽겠다. 아침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애들 챙겨야 안 되겠나? 어제 늦게 왔더니 피곤해서 그러는 걸 같고. 네 회사 가지 마라 앞으로. 회사 가지 말란 말이다. 아침에 일어나도 못하는데 회사는 뭐하러 다니노? 네 오늘 회사 못 간다. 못 갈 줄 알아라. 금순 씨는 부르르 일어나서 경애의 외출복과 핸드백을 베란다 밖으로 내던졌다. 한번 화가 나면 불같은 성격을 통제 못하는 금순 씨였다. 엄마는 나한테만 성질 부리지? 또 무슨 스트레스가 쌓였어? 또 뭐가 쌓였냐고. 회사 안 가면 엄마가 나를 먹여 살릴 거야? 얘들 먹여 살릴 거냐고. 자리에서 발딱 일어난 경애가 눈을 똑바로 치뜨고 바락바락 대든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잠에 취해 다시는 못 일어나겠다고 죽는 신용이던 년이 엄마에게 덤벼들 때만큼은 어디서 기운이 펄펄 솟아나는 것이다. 휴, 금순 씨는 불어처럼 한숨을 내쉰다. 참을 걸 그랬나? 조금만 더 참을 걸. 벌집 같은 걸 건드려 놓고 속은 이쪽이 더 상하는데 또 건드리고 말았네. 그래도 내가 엄마고 지가 딸인데. 미안해요 엄마. 이렇게 숙이고 나오면 싸움이 될 턱이 없지.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만 나온다면 이쪽이 속상하고 쓰라린 거 있어도 참고 넘어갈 텐데. 지팔자가 그래서인가? 경애는 그때마다 대가리를 지켜들었고 그래서 매번 습관처럼 한바탕 싸우게 되었다. 딸과 엄마가 서로 할 말 못할 말을 있는 대로 쏟아놓고는 엉겨붙어 뒹군다. 다영이가 울고 다운이가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머지 집 사람들이 알까 무서운 싸움이 한판 벌어지는 것이다. 다른 집 딸들은 안 그렇더라. 다른 집 딸들은 아무렇게나 치아놓아도 잘만 살더라. 근데 니는 먹고 왜 그따위 팔자밖에 안 되어서 내 속을 다 디비놓노? 다른 집 엄마들은 엄마 같은 줄 아나? 다른 집 엄마들은 자식 새끼들 앞에서 다 큰딸 머리 쥐어뜯고 뺨 때리고 옷집어 던지고 그러는 줄 알아? 단 한마디도 지지 않고 새파래진 얼굴로 또박또박 대드는 경애였다. 그래서 더 금순 씨는 복장이 뒤집어졌다. 발걸음이 바닥으로 툭 떨어진다 싶더니 모래사장이었다. 소나무 숲길이 다 끝나고 모래밭이 시작되었다. 바다가 벌물이 일어 우중충한 바다가 기슬글 철썩거렸다. 돌아보면 부천으로 이사 온 게 잘못되었나 싶었다. 그렇지만 누가 대학 입시에 떨어지라고 빌었나? 지 성적이 모자라서 떨어진 거지. 경애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마음속으로 좋아라 한 것은 사실이었다. 누구 하나라도 남편 대신 금순 씨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게 경애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엄마 마음을 헤아리고 살림 챙겨주기에 딸년보다 살가운 존재가 어디 있으랴. 엄마의 힘든 장산일 반은 경애가 했다 쳐도 과언은 아니었다. 아들들 학교 문제와 뒷바라지로 부산을 떠나 부천으로 와서 채소 가게를 열 때도 경애는 금순 씨보다 더 억척스러웠고 또순이 기질을 발휘했었다. 누구보다 금순 씨를 끔찍하게 위했던 경애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놈의 연애 때문이었다. 서울에서 만난 여고 동창에게 소개받았던 남자 윤아기를 사귀면서 경애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눈치였다. 윤아기에게 팍 엎어졌으니
극이 될 사이던가. 그놈은 부잣집 아들의 좋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장바닥에서 장사하는 호르미의 딸이 어림도 없는 걸 분수도 모르고 사랑이 국경도 넘는다지만 아무나 국경을 넘는다고 예상대로 남자 집에서 반대가 불같았고 유나기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지 못했다. 경애는 유나기네 집 대문 앞에서 약을 먹고 뻗어버리겠다고 난리를 쳤다. 막상 유나기네 집까지도 못 가고 바닷가에서 자살 미수 사건을 벌였으나 다행히 사람들 눈에 띄었다. 또 죽을까봐 겁에 질린 금순 씨는 시장 사람 아무나 붙들고 중매를 부탁해 다영이 애비 박서방과 억지 결혼을 시켰다. 박서방은 고등학교나 졸업했을까 채소밭을 돌아다니는 거강꾼이었다. 속이 넓어 끌탕을 치는 경애를 품어줄 줄 알고 보낸 것이 사단이었다. 둘은 처음부터 찌그러 그렸다. 주제도 모르고 눈이 높은 경애에게 박서방은 무지스러운 얼간이에 불과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집안에 들어앉자 경애가 대학에 다니겠다고 한 것도 둘 사이가 어긋나 버린 한 원인이 되었다. 밥상 자리보다 책상 자리에 먼저 앉기 시작한 경애가 박서방에겐 꼴불견이었으리라. 그 일로 경애를 타박한 금순 씨였으나 전에 없이 고집불통으로 말을 듣지 않았다. 부부가 날마다 티격태격이라서 금순 씨는 더욱더 아이 낳을 것을 권했다. 부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새끼 키우는 재미로 한 세상 살아가는 거다. 그걸로 둥글둥글 묻힌다고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것도 옛 방식인 모양이었다. 결혼하자마자 쉽게 들어선 다영이는 어쩔 수 없다 치고 이미 정남이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가진 다운이는 경애가 낳지 않으려고 길을 썼다. 그걸 막무가내 낳게 하였으나 다운이가 돌도 되기 전에 박서방과 경애는 영영 갈라쓰고 말았다. 두 외손주를 금순 씨가 맡아 키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벌어졌다. 아 키워주는 싹스로 50만 원을 나를 도고 옆집 할매는 저녁 서너 시간만 딸네 집에 가서 유치원 갔다 온 아들 봐주고 40만 원 받는다 카더라. 나는 네 살림 다 살아주고 24시간 아들 키워주고 50만 원이면 거저다 거저. 네, 내가 아들 안 키우고 시장에서 묵만 쑤어서 팔아도 이 돈보다 더 버는 거 알지? 결혼한 두 아들들이 이제 어머니 호강하셔야 하는데 다시 또 경애 애들 봐주느라 늙는다며 경애에게 눈을 흘기는 것을 아는 금순 씨였다. 두 며느리들도 기력 있을 때 외손주 봐주다가 다 늙어서 자기들 차지 되면 좋아라 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래저래 돈을 모아놓아야 한다는 게 주위 늙은이들의 권고사항이기도 했다. 그게 터무니없는 판단이라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연애에 실패하면서부터 금순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던 경에는 돈 한 푼 없이 두 아이만 끌어안고 이혼을 하면서부터는 드러내놓고 금순 씨를 원망하는 강도가 높아서 갔다. 오빠와 남동생은 공부시켜주고 자신은 엄마와 함께 쓰는 방, 불 켜놓고 공부도 못하게 불 끄라는 성화였다고 애만 소리를 시작하더니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원망이었다. 결혼해서 얻은 야간대학 졸업장으로 학습지 교사로 취직을 하여 두 아이를 키우는 경에는 4년이 지났으나 저금이라곤 한 푼도 없다. 두 아이 입히고 먹이고 살림하랴, 금순 씨 50만 원 드리랴, 중고차 끌랴, 어느 세월에 돈을 모으기는 그냥 한 달이라도 쉬면 그 달은 굶을 판이었다. 못난 박서방과 이혼할 때 양육비는 고사하고 빚이라도 덤택이 쓰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게 그놈도 어쩌면 그렇게 달랑 그거 두 쪽뿐인 낡은 달이었으니 통장에 매달 50만 원씩 차곡차곡 모은 금순 씨만은 언제나 돈이 있었다.
이제 마흔인 큰아들, 31인 작은아들, 그 아들들 오르는 전셋값 모자라면 보태주고 차가 없다고 찡찡거리는 작은아들 세 차도 뽑아주었다. 아들들에게 훌륭한 애미로 남고 싶은 게 금순 씨의 욕심이었다. 그런 것이 경애에게는 원한으로 쌓일 줄은 몰랐다. 생각해보면 경애의 도움 받아가며 억석스레 두 아들들 뒷바라지를 하긴 했다. 경애가 도와줘서 장사를 했고 두 놈 장가 보내고 방도 수월하게 얻어주었다. 그랬다고 치자. 누가 딸로 태어나라고 그랬냐? 없는 집 딸로 태어난 것도 네 팔자지. 그래도 다른 집 딸들은 부모 먹여 살리고 비행기 태워서 해외여행 보내준다 카더라. 억지 소리인 줄 금순 씨도 모르랴. 그러나 어미에게 대드는 딸에게 그러면 어미가 지랴? 휴, 버릇처럼 한숨이 토해졌다. 바람이 선득선득하다. 추워지는지 금순 씨는 으스스 몸이 떨렸다. 지 오빠나 남동생이 집안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고 알콩달콩 사는 것. 주말이나 휴가 때면 부부 동반으로 애들 데리고 유원지 놀러 다니며 행복해하는 것. 그럼 그런 것을 불행한 저 때문에 못하라고 말리랴? 세상이 언제 공평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던가? 그런데 바닷가 끝도 없는 모래밭이 온전히 텅 비어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은 완전히 오산이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 모래밭 한가운데에 덜컥 놓여 있었다. 별일이다 하는 생각에 이어 누가 버려버린 것인가 하는 생각이 연이어 들었다. 군청색 봉고차였다. 보기만 해도 어쩐지 기분이 나빠질 것 같은 낡은 차인데다 먼지투성이고 하루 이틀 방치된 꼴이 아니었다. 누가 여기 좋은 바닷가에다 저런 걸 흉물스럽게 내버렸을까 했으나 그게 아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방금까지도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것도 차의 용도로서가 아니라 살림사는 집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리라는 짐작이 한눈에 들었다. 창마다 주황색 커튼을 둘렀으나 지금은 그게 한쪽으로 밀쳐져 있어 속이 환히 보였다. 차의 시트고 뒷좌석이고 어질러진 방안골과 흡사했다. 앞좌석에는 깡통에 담긴 담배꽁초가 쏟아질 듯하고 뒷좌석에는 애들 장난감과 책가방과 옷들과 캐시미론 이불이 둘둘 말려 있었다. 속옷, 양말, 겉옷도 아무렇게나 뭉쳐져 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아 금순 씨는 봉고차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차 문 앞으로 은박깔개가 돌로 눌려져 있고 블루스타며 플라스틱 물통이며 밥그릇, 수저, 라면, 과자 봉지 등등이 두서없이 널려 있다. 근처도 죄의 쓰레기 봉투가 날아다닌다. 모래와 쓰레기 휴지 속에서 한 식구가 밥을 끓여먹은 형국이었다. 쯔쯔, 이기 밥 먹은 꼬리가 모래를 씹었겠구나. 혀를 차며 냄비 뚜껑을 열어본 순간이었다. 할머니, 만지지 마세요. 우리 거예요. 계집아이의 쇠된 목소리가 울려나온다. 바다와 모래사장, 그 반대편은 나무숲인데 모래사장이 있는 곳의 나무숲은 드문드문한 솔숲이 아니라 우거진 잡목숲이다. 다 말라 죽은 덤불을 헤치고 여자아이 하나가 남자아이의 손을 끌다시피 붙잡고 내려온다. 손에 휴지 뭉치를 들고 있고 찡그린 남자아이의 바지춤이 엉망으로 짙게 올라가 있는 게 방금 똥을 눈 모양이다. 뭘 먹었는지 보았다. 라면을 먹었구나. 금순 씨는 빙그레 웃었다. 라면 국물이 식어 있어 철양맞게 보였다. 엉성한 살림살이를 도둑질 당할 새라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계집아이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고 사내 아이도 까치집이다. 벌써 며칠째 머리를 빗지 않았을 것 같고 세수라도 했을까 싶은 상판이었다. 니 몇 살이고?
여자애와 사내애가 꼭 다영이 다운이 더울 같았다. 몸피도 비슷했다. 나는 9살이고 동생은 7살이에요. 할머니는 누구세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고 계집애가 빤히 쳐다본다. 다영이 다운이보다 2살씩 많다. 그런데도 제대로 못 먹여 키웠을까? 몸피가 엇비슷해 보였다. 측은했다. 9살이면 학교에 가야 할 텐데 여기 이러고 사냐? 그 말에 계집아이의 고개가 푹 꺾였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인 모양이다. 아빠가 엄마 찾으면 학교 보내준댔어요. 여기도 깨진 가정이네.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금순씨는 다시 물었다. 엄마 찾으러 다닌 지가 얼마나 됐노? 몰라요. 실은지 계집애가 퉁명스럽게 고개를 젓는다. 사내에는 이제 금순씨는 쳐다보지 않고 모래밭에서 놀거리를 찾는지 나무 작대기로 모래밭을 헤집기 시작한다. 아빠는 어디 가고? 저기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계집아이의 눈에서도 경계가 풀어졌다. 아이들 둘만 바닷가에 버려두었으니 무섭고 심심했을 것이다. 할미, 나쁜 사람 아니니 걱정 말고 놀고 있거라. 내 여기 있어 죽구마. 금순 씨는 은박깔개 한 켠에 엉덩이를 내려놓았다. 모래밭이 더 깨끗하겠다 싶은 깔개였다. 아이가 좀 불안한 듯 힐끗힐끗 돌아보긴 했으나 그 말에 속굽을 찾아들고 동생에게로 갔다. 추울 텐데 둘이 모래사장에서 기침을 하면서 놀았다. 연신 흘리는 콧물로 사내아이의 얼굴이 때국물이었다. 금순 씨는 아이들 하는 양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다영이 다운이도 할미가 없어지면 금방 젖꼬리를 깨다. 다운이는 놀이터에서도 할머니가 눈에 안 보이면 놀지 않았다. 할머니 치마폭에서 떨어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울었다. 어쩌고 있는 건지 불안하고 겁이 덜컥 났다. 경애가 비슷한 또래의 아이 있는 제 친구 집에 떠맡겼겠지만 필경 한 구석에서 울고 있을 것이다. 매를 맞아도 몸이 아파도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우는 다운이 녀석인데 얼마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지. 왜 이렇게 주책없이 눈물이 나오는 건가. 다운이 울음소리 때문에 촉발된 눈물은 그칠 줄을 모른다. 하는 수 없이 금순 씨는 일어났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지저분한 것들을 좀 치워주자 싶다. 이것저것 뒤적거려 보니 쌀봉지도 있고 김치와 참치캔도 있었다. 물건을 건드리자 아니나 다를까 계집애가 또 득달같이 뛰어온다. 밥에 죽구마. 니들 밥 언제 먹었니? 밥? 할머니 밥 해줘요? 밥이란 말에 계집애의 얼굴이 환해졌다. 밥이라곤 못 먹어본 기색이다. 그래, 밥을 먹어야 쑥쑥 크지. 놀고 있거라 해줄게. 플라스틱 물통의 물을 부어 쌀을 씻었다. 등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불쑥 났다. 그냥 두소. 금순 씨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다. 봉고차에 가려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몰랐던 모양이다. 당황하였다. 나는 지나가다가 아들 밥 좀 해줄라고. 남자는 금순 씨 말에 이런 방구 대꾸도 않고 컴컴한 눈으로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선득한 창기운과 벌건 눈매가 불길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아이들이 제 아버지를 보자 천방지축 달려왔다. 피자랑 통닭 사왔다. 남자가 아이들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아이들도 남자보다는 봉투에 먼저 매달렸다. 우와, 누구 생일이가? 아빠, 우리 생일하자. 피자와 통닭이 예산일이 아닌 듯 아이들 얼굴에 단박 웃음이 피어났다. 금순 씨는 쌀 씻은 코펠을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아무리 선의에서 우러난 행동이라 해도 나무 살림에 손을 댄 것이 무한한 금순 씨였다.
그러면 나는 가야지. 바람 쐬러 나왔다가 딱해 보였어. 남자 얼굴이 딱딱했다. 어째 본 듯한 얼굴이었으나 어디서 보았을까. 보았을 턱이 없는 낯선 얼굴인데 금순 씨는 이제 저 위쪽으로 걸어가 보리라 생각했지만 남자의 컴컴한 시선이 계속 따라오리란 기분에 영 찜찜했다. 늙은 안노인이 쓸쓸한 바닷가를 뭔 맛으로 걷는단 말인가. 영락없이 집에서 쫓겨나 갈 데 없는 노인네로 비치겠지. 자존심이 상하였다. 그래서 그만 돌아가 버리기로 했다. 아무튼 저놈의 군청색 봉고차가 버티고 있는 한 이 바닷가도 재수 없는 곳이니까. 아빠, 근데 이제 보니까 면도 하고 이발했네. 공연이 멋쩍어 웃어 보이며 지나가는데 계집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새삼 남자를 쳐다보니 바로 그 남자였다. 민박집에서 다방 아가씨와 있던 남자. 거칠하고 구부정해 보이던 그래 그 남자로구나. 그새 이발을 하고 수염을 밀어서 몰라보았네. 할머니 안녕. 계집애 금순 씨가 간다고 생각했는지 손을 흔들었다. 그래 얼른 많이 묵어라. 돌아보자 계집아이는 그래도 눈웃음을 치는데 사내 아이는 고개를 쳐박고 먹는 것에만 열중해 있다. 사내 애들이란 대부분 계집애보다 얼띠다. 다운이도 그랬다. 금순 씨는 그의 참견을 하고 말았다. 아들 목욕도 좀 시켜요. 머리도 감기고 해야 되겠더구마. 아들 꼬리. 남자가 금순 씨에게가 아니라 애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낮게 웅얼거렸다. 그거 다 먹으면 목욕가사 마지막으로. 경상도 억양이었다. 어딜까? 진해나 마산 같은데 거기서 뭐하러 여기까지 왔을꼬. 또다시 문 닫힌 횟집 앞으로 나왔다. 드문드문한 송림 사이론 저녁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하루가 금세 어두워질 텐데 이것들이 낮에는 잘 놀다가도 밤이 되면 엄마를 더 찾을 텐데 마음이 다급해서 길을 건너는 금순 씨의 발걸음이 허둥거렸다. 버스는 언제 올는지 안 오면 택시라도 있을 것인지 그러는데 신통하게도 버스가 왔다. 그 버스가 금순 씨가 타고 온 버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올라탔다. 타고 난 뒤에 물어보니 제대로 탔다. 긴장해서였을까? 긴장해 있을 필요가 뭐 있을까만은 차에 오르자 슬며시 몸이 풀어지며 깜빡 졸았다. 눈을 뜨자 부천이었다. 집까지 가지는 않아서 중간에 내려 택시를 바꿔 탔다. 경혜가 애들 맡겼을 곳이란 태영이 엄마네 집이다. 태영이가 다영이랑 동갑이고 이사오기 순에는 같은 유치원에 다녔다. 태영이 엄마와 경혜가 짝짝꿍이 되어 금순 씨 흉을 보았으리라는 것을 잘 안다. 교활한 태영이 엄마는 금순 씨 앞에서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금순 씨 편을 들지만 저희들끼리 있을 땐 이쪽 흉을 보는 것을 눈치채고 있다. 그래도 쏙 틀어놓을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디인가.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내리자 주차장에 낯익은 차가 보였다. 회색 찌그러진 문짝을 그대로 달고 다니는 차란 경의차뿐이다. 얼핏 보니 차 안에 사람이 없다. 됐다. 지 엄마가 찾으러 왔으면 된 거다. 그대로 휙 돌아서서 가버리려는데 할머니, 다영이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할머니, 울음과 어류광 범벅인 다운이 목소리가 울렸다. 보니 약국에서 아이들이 엎어질 듯 뛰어나오고 그 뒤로 경혜가 여전히 버럭게 구겨진 인상으로 나온다. 할머니, 나 손대었어. 다영이가 오른쪽 손바닥에 붕대를 감고 그 손을 위로 반짝 치켜들고 달려온다. 우차다가 손을 띄어. 태영이가 나를 밀었어.
그래서 커피 주전자에 손이 팍 엎어졌지. 다행히 고운 눈에 이슬 같은 눈물이 글썽했다. 금순 씨는 목이 메었다. 철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마라. 우리 다영이 아파서 웃자노? 웃자면 좋노? 많이 아프제? 쓰라리제? 할미가 불러줄까? 금순 씨는 아이 손을 붙들고 호호 불며 법석을 떤다. 경애가 한마디도 않고 가만히 있다. 아직 퇴근할 시간이 아닌데 다영이 손이 되었다고 우는 바람에 일찍 와버린 모양이다. 할머니 하고 제 누나에게만 신경 쓰는 금순 씨에게 다운이가 매달리며 떼를 쓴다. 이제 내 왔으니 니 일하러 도로 가라 뭐. 다영의 멀쩡한 왼손을 붙잡고 다운이는 등에 업고 금순 씨는 경애는 쳐다도 보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말한다. 집에 가야지. 오늘 관리 빠진 애들은 토요일에 봐주면 돼. 경애가 차문을 열었다. 내리깐 싸늘한 눈이 여전히 도도하다. 참 더럽고 아니꼽다는 생각이 들지만 손주들이 불쌍해서 금순 씨는 경애년 뒤통수에 눈을 흘기며 올라타고 만다. 차 안이 쓰레기통이었다. 애들 관리하는 학습지며 판촉으로 나오는 상품들이며 한 번도 경애의 차 안이 깨끗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아이고, 우리 차만 이래 더러운 줄 알았더니 오늘 할미가 진짜 쓰레기밭 같은 차를 한대 보았단다. 애들에게 말하는 동안 경애가 잠자코 시동을 걸었다. 금순 씨는 아이들과 뒷좌석에 앉았다. 다영이는 댄 한쪽 손을 여전히 위로 치켜든 채 다른 쪽으로는 금순 씨 옆구리에 기댄다. 다운이도 기대와서 금순 씨는 커다랗고 튼튼한 기둥이 되었다. 금순 씨는 자신은 나무의 몸통 같고 자식들은 가지이며 손주들은 그 가지의 장가지 같다고 느낀다. 엄마는 도망가고 남자가 애둘 데리고 봉고차에서 몇날 며칠을 살았는지 참말로 거지가 따로 없더라. 밥도 맨날 라면만 먹었는지 아이들은 떼구정물에 담갔다가 건진 것 같고 그거 보니까 내 없어지면 우리 다영이 다운이 꼭 적골이겠다 싶은 생각에 내 들어봐도 참고 왔다 아이가. 어디 갔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대? 룸미러도 금순 씨를 보며 경애가 비웃듯이 물었다. 애들에게 혼자 소리 삼아 한 금순 씨는 대답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한다. 지난 여름에 와 우리 놀러 갔던 대부도인가 그 바닷가 아 있나? 풋 하고 경애가 웃음을 터뜨렸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바닷가라니. 금순 씨는 확 열이 올랐지만 오히려 더 허둥지둥 상황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하더라. 그 아들 아빠가 돈도 없을 낀데 우찰나고 피자랑 통닭이랑 아들한테 사주고 하는지 살림이 말도 못하게 엉망이던데 마음 잡았는지 지도 수염을 깎고 이발도 하고 집이 멀지도 않은데 애들은 벌써 금순 씨에게 기댄 채 잠이 들려는 기색이다. 집에 가서 자야지. 집에 가서 밥 먹고 자야지. 하고 금순 씨는 애들을 흔들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경애가 문득 생각이 깊은 어조로 말했다. 그 사람 혹시 애들하고 자살하려는 거 아닐까? 무슨 소리 하노, 야가? 금순 씨는 저도 모르게 빽 소리를 쳤다. 아니면 그런 쓸쓸한 바닷가에서 뭐하러 있겠어? 맨날 라면 먹다가 피자 같은 거 사다 주었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아 아들 제대로 못 먹인 게 미안했겠지. 지도 애빈데. 머리 깎고 수염 밀었다는 게 수상하잖아. 나는 자살하는 사람 심정 알아. 절망하면 죽게 돼. 목욕하자. 마지막으로. 그래. 마지막이라고 했어. 그게 이제사 툭 걸려왔다.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금순 씨가 갑자기 말한 것과 경애가 아파트 진입로 앞에서
자외선 하지 않고 바로 직진해 버린 것이 동시였다. 하마터면 옆 직진 노선에서 달려오던 차와 부딪힐 뻔했다. 금순 씨가 연방 뒤를 돌아보며 미안하다고 손을 들었다. 러시 아워였다. 차들이 도로에 꽉꽉 메워지기 시작했다. 부천을 벗어나기까지 평소보다 배가 아니라 3배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았다. 칭얼거리던 아이들은 이미 잠이 들었다. 가로등도 불이 켜져서 거리엔 온전히 밤이 점령해 버렸다. 어두워지자 불안이 확산되는 듯하다. 차가 와이리 안 가노 걱정돼 죽겠구만은. 한 번 든 불길한 생각이 속을 꽉 채워 금순 씨는 아이처럼 보챈다. 마음속에 검은 연기가 가득 찬 듯 숨이 막힐 것만 같다. 그러나 도로는 금순 씨의 마음속 사정과는 아랑곳없이 가득 메워져 있을 뿐이다. 먼저 말을 꺼내놓고 금순 씨를 사정없이 불안 속으로 떠다민 경에는 지금은 조용하다. 운전대에 두 팔을 다 얹은 채로 꼼짝도 않고 바깥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뭘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표정도 맑게 가라앉아 있다. 앞에 무슨 사고가 난 거 아닌가? 차들이 주차장에 있는 거 맹크로 또다시 불평을 터뜨리려는데 엄마 하고 낮게 경애가 불렀다. 오늘 저녁 들어 처음으로 엄마 하는 소리가 어찌나 생경한지 금순 씨는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윤학씨를 보았어. 어제 보았다기보다는 보았다고 해야겠지? 소개받아 신입하려고 어떤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들었으니까 거실에 가족 사진이 걸려있는 거야. 남편이 윤학씨더라고. 대꾸 없이 금순 씨는 부르르 몸이 떨렸다. 그 처죽일 놈, 우리 불쌍한 경애를, 나쁜 놈, 떨리는 몸을 감추느라고 잠든 손주들을 깨하는 양팔에 힘이 꽉 주어졌다. 애들은 사내로 쌍둥이인데 다영이랑 동갑이더라. 경애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핀으로 고정된 듯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그 남자 때문에 다영이 아빠한테 냉정하게 대하고 곁도 안 주고 못되게 굴었는데 잘 살더라고. 차가 불리는 기색이었다. 경애의 눈에 길 건너 가로등의 불빛이 반사되었을까. 번들번들 불빛이 어리었다. 경애의 표정을 훔쳐보느라 금순 씨는 긴장해서 입도 뻥긋 못하는데 뒤차들이 대신 경적을 울렸다. 차 풀렸다. 어서 가야지. 겨우 바보 같은 한마디를 하였다. 늦었을지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가보지 뭐. 경애가 꿈에서 깨듯 룸미러로 금순 씨와 눈을 맞추며 멋쩍게 웃었다. 차들이 한번 풀리기 시작하자 쑥쑥 빠졌다. 금순 씨가 생각에도 속도가 붙었다 싶게 어둠 속을 전속력으로 달려나갔다. 이제는 부천을 벗어난 듯 싶은데 아무리 달려가도 금순 씨는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낮에는 그런대로 알듯 모를 듯한 길이었는데 밤이어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을 끝으로 경애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금순 씨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말없이 딸은 앞으로 달려가고 그런 딸의 차에 금순 씨는 동승해서 가고 있다. 어느덧 밖을 바라보니 가슴 높이까지 방방하게 차오른 어둠은 바다 그 자체였다. 무섭게 캄캄한 바다가 거대한 힘으로 끝도 없이 꿈틀거리고 있다. 펄은 용처럼 징그럽게 몸을 뒤척이는 바다 한가운데 둥둥 군청색 봉고차가 떠가고 있다. 환영인가? 그 봉고차를 향해서 문짝 지그러진 회색 차 한 대가 역시 둥둥 떠가고 있다. 바다가 금순 씨의 눈앞에서 키 높이로 일어섰다가 촤르르 무너졌다. 무너져서 흰 포말로 흩어져 갔다.